가루. 방학하니까 너무 좋다. 이 초등학교 때 전학한 김샤넬이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마누라. 잘 지냈어? 오, 완전 오랜만이다, 샤넬아. 너는 잘 지냈어? 난 최근에 100평짜리 강남 아파트로 이사해서 정신이 없었어. 아, 그래. 얘 평생 자는 거 엄청 심한 애였지? 그렇구나. 정말 잘됐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빠가 외래차를 사셨거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럽여행 2주 동안 가기로 했어. 그렇구나. 아니, 난 지금 엄청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하자. 아쨔! 어? 너는 방학인데 해외여행 안 가니? 어? 안 가나 보네. 하긴 뭐 외국 여행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고. 나 외국 가! 어, 정말? 어디로? 미국! 얼마나? 한 달? 언제 가는데? 내일! 내일? 오! 오, 나는 원래 방학 때 마다 여행을 가. 한 달 내내 아주 종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짐을 싸느라 마침 바빴거든. 우리 나중에 다시 전화하자. 안녕! 어, 잠깐만! 어머, 웬일이니? 나도 오늘 짐 싸야 되는데 너무 재밌다. 너 해외여행 많이 다녔다고 했으니까 패턴으로 짐 싸는 것 좀 알려주라. 그럼 난 짐 싸기 도사야. 나 근데 지금 화장실 좀 갔다가 내가 다시 전화할게. 그래. 엄마! 엄마, 우리 집에 캐리어 어딨어? 창고에 있지. 왜? 아, 지금 그거 좀 꺼내주라. 안 돼. 창고 깊숙이 있어서 못 꺼내. 어, 지금 딱 필요한 것 말이야. 갑자기 캐리어가 왜 필요해? 너 해외여행가. 여기 한인타운이야, 한인타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한인타운에 있다고? 아, 얼마 전에 이사했대. 이사? 그래, 요즘에 기술이 참 좋아, 그치? 아, 어떡하지? 샤넬아, 샤넬아, 이거 봐봐. 뭔데 그래? 봐봐. 야, 야 이거 봐.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완전 신기하지? 어? 야, 봤지, 봤지? 방금 움직인 것 같은데? 아니야, 이제 작품이 역동적이라서 그래. 잠깐만, 어? 왜 검은색이야? 아, 지금 미국이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변색이 됐대. 미세먼지? 야, 잠깐만, 나 미국 친구들이 센트럴파크를 가자네? 오케이, 오케이. 갔다 올게, 안녕. 예, 잠깐만. 다행이다. 뭐야? 이번엔 엄마잖아. 미치겠네. 엄마! 엄마, 벌써 쌤이 도착한 거야? 그럼! 여긴 엄청 더워. 덥다고? 근데 너 왜 그렇게 오들오들 떨고 있어? 저 여기 자연경관이 엄청 멋있어서 막 소름이 끼치네? 여기 나무 봐봐, 나무. 그치? 이거밖에 안 보여! 엄마, 안녕! 아, 너무 추워. 이거 얼어 죽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이불이라도 꺼내와야겠다. 엄마가 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몰래 들어갔다 와야겠다. 감쪽하겠지?
아, 요즘에도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네? 밖에 오래 있었더니 감기 걸렸나 봐. 안 되겠다.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그냥 사실대로 말해야겠다. 어머, 방울아! 아, 엄마를 보고 나도 모르게 놀라서 기절하고 말았어. 엄마! 방울아, 세부에 갖다 놓은 애가 왜 밖에서 쓰러져 있는 거야? 어? 아니, 세부에서 내가 간도를 당해가지고 바로 왔어. 어머, 근데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온 거야? 제트기 타고. 세상에, 그래서 그 강도는 어떻게 생겼는지 봤니? 그 강도? 빨간색 두건을 쓰고 마스크를 끼고 선글라스를 꼈던 것 같은데. 어머나, 오늘 그 사람이 우리 집도 털러 왔었어. 그랬어? 그래, 그 사람도 제트기를 타고 갔나 봐. 우리 집에 원한이 있는 사람인가? 안 되겠다, 방울아 좀 쉬고 있어. 오늘 하루 만에 한국과 세부를 오가며 한 모녀에게 국제적 강도 행위를 한 용의자가 인터폴 수배 명단에 올랐습니다.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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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니야. 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기침이 점점 심해지네. 방울아 좀 괜찮니? 도둑이야 도둑! 도둑이 도둑이 제때를 납치했잖아요. 어떡해. 아이고, 경찰 좀 불러줘요. 사례 살려주세요. 결국 방울이는 경찰서에 가고 나서야 사실을 말했고 엄마에게 크게 혼이 나도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여담으로 유럽여행을 출발하려던 김샤넬 가족은 인터폴 수배 때문에 비행기가 취소되어 여행을 가지 못했다고 한다. 내가 처음부터 이상하다 했어. 뭐 세부? 세부를 간다고? 세부 많이 받으세요. 싫어! 거짓말 하지 맙시다. 괜히! 누구세요? 초인종 고장난 거 아직도 말썽이네. 아니 무슨 초인종에서 총소리가 나냐고. 놀래라. 다물아 한 번만. 아이고 세상에, 방이 이게 뭐야? 아, 나 배 안 고파. 그렇게 누워서 군것질하고 있으니까 배가 안 고프지? 너 방학이랑 계속 이렇게 게으르게 살 거야? 뭐 어때요? 저 밖은 안 갔는데. 너 계속 그렇게 군것질만 하고 게으름 부리면 일찍 죽어. 빨리 일어나. 엄마 나 건강해서 일찍 안 죽어. 지금 죽을래? 일어나. 이렇게 일어났어. 너 엄마 밖에 나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 씻고 방 치우고 다 하고 있어. 알겠어? 알겠어. 다 했다. 이 정도면 엄마한테 안 한다겠지? 그래야지. 진짜 일진 같아. 귀여워. 기생식 있는 참치는 기지찌개를 해먹다니. 참치 뺏겼어. 아, 제목하고는 진짜 재밌다. 아, 잘 봤다. 어? 이게 뭐야? 당신이 죽는 날짜를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설문조사를 통해 당신이 죽는 날짜를 알려드립니다. 너 계속 그렇게 군것질만 하고 게으름 부리면 일찍 죽어! 일찍 죽어! 일찍 죽어!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볼까?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제 이름은 지방울이라고도 불리고 방울토마토라도 불리는 방울방울방울이에요. 잡담하지 마세요. 네. 뭐지? 다음 질문들에 대해 1번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번 매우 그렇다까지 중 솔직한 답변을 적으시오. 네! 나는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편이다. 주변 정리? 내 앞머리 롤 어디 갔지? 아까 전에 내가 누워있을 때 하려졌던 것 같은데? 세상에, 반응이 이게 뭐야 지금? 아유, 돼지우리가 따라온다 그냥. 전혀 그렇지 않다. 들어. 뭐야 이거? 나는 야채를 자주 섭취한다.
야채? 자주 먹었던 것 같은데? 하, 내가 주로 뭘 먹더라? 전혀 그렇지 않네. 나는 운동을 즐겨한다. 운동?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매일 30분 이상 걷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아침에 잘 일어난다. 아,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패스트푸드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아, 스트레스 원래 잘 안 받는데 이거 하면서 다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그래도 평소에 스트레스 잘 안 받으니까 매우 그렇다로 선택하자. 매우 많이 받는다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당신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아니, 걱정했는데 그래도 70년은 더 사네. 아이, 괜히 걱정했잖아. 뭐야? 이거 왜 숫자가 바뀌었지? 그래도 뭐 70년이나 69년이나 그게 그거니까. 이거 왜 자꾸 떨어져? 설마 70분 남은 거야? 방울이 그녀는 항상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을 것이며 뭐야? 이거 계속 죽어보낼 준비하잖아. 안 돼! 안 돼! 말도 안 돼! 아, 어떡해요, 어떡해. 아니야, 침착하자. 그래, 일단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해보는 거야. 아, 왜 이렇게 둘 다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래, 어쩔 수 없지.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다 해볼게. 가수가 나왔어도 잘 지내야 돼. 여보세요? 오랜만이야. 나 바구리. 초등학교 5학년 때 과학 시험 때 방구 꼈던 거 그거 사실 나야. 여보세요? 야, 너 평소에 잘난 척하는 거 진짜 재수 없었어. 잘난 척 떼기. 여보세요? 거기 치킨집이죠? 여기 치킨 10마리 받아주세요. 그래도 이것만 하면 이제 조사 끝나니까 열심히 해서 보내줘야겠다. 어디 보자.
위 검사는 그림을 통해 현재 당신의 심리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다음 질문에 따라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그려보세요. 오, 그림을 보고도 분석이 되는구나. 신기하다. 이거 생각보다 재밌겠는데? 미래의 모습? 아!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으니까 선생님을 그리면 되겠다. 가장 좋아하는 건 당연히 강아지지. 우리 귀여운 강아지랑 공이를 그려야지. 똑같이 그려야지. 그렸다. 아, 진짜 똑같이 그렸다. 땀이랑 콩이가 보면 자기 그림이 좀 단번에야겠지. 진짜 잘 그렸네.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건 남자친구지. 이제 발렌타인데이도 얼마 안 남았잖아. 뿅뿅뿅. 아, 부끄러. 세상에서 없어져야 하는 건? 당연히 숙제죠! 에? 잠깐만, 근데 그것보다 이 세상 모두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전쟁이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근데 전쟁을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아! 총을 그리면 되겠네! 아! 똑똑해 똑똑해! 장하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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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쟁이 쟁이 쟁이 엄마 아빠? 응? 그림이니까 실제보다 예쁘고 잘생기게 그려드려야지. 혀도 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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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그렸나? 패션 잡지의 커플 화보 같네. 내가 증오하는 거? 아! 화청소! 아! 발냄새 발냄새! 아! 아 그래,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는 범죄자들, 나는 평안 쨍이니까. 오케이. 아 진짜 못되게 생겼네. 내가 이렇게 평화를 생각하는데 범죄 심리 검사라니 말도 안 되지.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결과는 당연히 세계 평화주의자로 나오겠지? 이걸로 오해는 끝이다. 예! 그림을 다 그렸다면 결과물을 봉투에 오름차순으로 차례대로 정리해서 넣으시오. 어? 오름차순이 뭐지? 아, 6등보다 1등이 더 높으니까 6부터 차례대로 넣는 건가 보다. 오케이. 그럼 6번이 범죄자였고, 그 다음에 5번이 엄마 아빠, 그 다음 4번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방울이 그림 여기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럼 같이 방울이가 그린 그림을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방울이 정말 별일 없겠죠? 어, 그럼요 어머니. 저번에 진술서 쓴 거 보니까 애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거짓말하다가 생긴 일인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이거는 그냥 형식상 절차 같은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애가 실수를 많이 해서 그렇지 나쁜 애는 아니에요. 어, 그럼요 어머니. 그러면 질문지랑 이 그림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요.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을 그려보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방울이가 미래에 과연 어떤 모습을 그렸을까요? 자, 선생님 이건 무슨 뜻인가요?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게임 속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게임 속에서 본 것 같거든요. 뭐 미래는 이런 뭐 강도 게임 같은 걸 하고 싶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아유 그렇구나. 맞아요. 애가 게임을 되게 많이 해요. 그쵸? 어머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그럼 2번 문항부터 다시 볼게요. 자, 2번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을 그려보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아유, 방울이가 또 어떤 귀엽고 아주 예쁜 동물을 그렸을까요? 선생님 이건 무슨 뜻이죠? 그게 원숭이. 원숭이를 그렸네요? 아니 엄마 아빠라고 쓰여있는데요? 엄마 원숭이? 아빠 원숭이? 사람을 닮았어요. 아니 무슨 원숭이가 파마를 해요? 요즘은 다 그래요 어머니. 여기요 괜찮으실 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거가 어머니 제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 선생님 왜 그러세요? 방울이가 백지를 냈네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나봐요. 얘가 너무 어른스러워요 어머니. 아니 그래요? 나한테는 맨날 뭐 사달라고 조르던데. 아 그래요? 그럼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어머니 이것도 제가 먼저 볼게요. 아유 선생님 저도 좀 보여줘요. 아 예.
좋아하셨네요. 복숭아요? 예! 병아리가 복숭아 알러지가 있나요? 아니요, 복숭아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 엄청 싫어졌나봐요, 갑자기. 아니에요, 저기 복숭아 그림이 아니라 하트 같은데. 요즘에는 복숭아가 다 그래요, 어머니. 자, 다음 5번. 부모님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뭘 그렸을까요? 어머나, 선생님, 방울이가 저런 방울이 아빠를 진심으로 본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설마 어머니. 강아지잖아요, 강아지. 강아지 하면 사랑스럽고 너무 좋으니까 부모님이 너무 좋다라는 뜻 아닐까요?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어머니. 요즘 애들은 정말 창의적이고 정말 생각이 많아서 저희가 그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별일 아닐 거야. 그래, 침착하자. 마지막 문안입니다. 내가 증오하는 것을 그려보세요. 어머니, 사실은 이 문항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항들이랑 상관없이 이 문항에 대한 그림만 괜찮으면 전혀 걱정하실 게 없으실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볼게요. 저립니다. 슈퍼에서 영기 엄마를 만났는데 이 집에 예전에 엄청 잘나가는 사업가가 사는데 딸이랑 둘이 살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왜? 근데 그 집 딸이 병이 있었나봐. 그래서 사업도 다 정리하고 유명한 병원을 다 찾아다녔는데 결국 못 고쳤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 시골로 내려갔는데 그 후로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대. 무서워. 근데 엄마, 그런 건 언제 준비한 거야? 몰래 있던 거야. 베란다가서 쓰레기나 버리고 와. 아, 추워. 아, 엄마는 쓰레기 버리는 거 꼭 나 시키더라. 아우, 먼지 좀 봐. 창문 좀 열어야겠다. 어? 이게 뭐지? 가장 어두운 곳?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보물? 설마 전에 여기 살던 사람이 남기고 온 쪽지인가? 엄마가 엄청 잘나가는 사업가랬는데? 그럼 보물을 여기다 두고 갔다는 뜻이잖아! 찾아야겠다! 뒤에 써있는 게 힌트인 것 같은데? 가장 어두운 곳. 아, 무서워서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지? 찾아야겠다. 쓰레기 안 버려! 엄마? 냉장고에도 없네. 가장 어두운 곳. 예! 아, 없잖아!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아무다리야! 어두운 곳은 다 찾아봤는데 아무 데도 없잖아. 방울아, 엄마 앞치마 봤니? 여보세요? 나 지금 지미지! 왜?
허넘 오이가리. 아 이게 도대체 뭐지? 어이너! 이거 주말인가? 오이가리? 오가사리 같은 건가? 이럴 때 바로 인터넷 짠! 어허넘 어이가리. 오 심청과 가사라고? 아, 그럼 심청이랑 뭔가 관련 있는 건가?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습니까? 지금은 모두 사라져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 내가 전화한 곳은 어디지? 잘나가는 사업가가 딸이랑 둘이 살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딸이 아파서 아무도 못 찾는 시골로 갔는데 그 후로 아무도 못 찾는데 병이 점점 심해져 간다고 내 몸을 줄 수 없어.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치킨 왔습니다. 웬 치킨이지? 아빠와 딸 치킨입니다. 어머 그 치킨집 망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은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우수지점이에요. 언제든지 시켜주세요. 어머 나 여기 치킨 엄청 좋아했는데 잘 먹을게요. 어 영기 엄마 나 치킨 먹어. 전에 살던 사람? 아유 그 얘기 왜? 아 그래 큰 병이 아니라 딸이 소아기만이야? 아니 배달이 안 되는 데로 가려고 시골로 간 거라고? 아유 나한테 괜히 비숭숭했잖아. 아 그래 잘 살고 있대? 다행이네. 아 그
보름달이 쿠폰을 찾아? 무슨 쿠폰? 나는 모르겠는데. 아, 방금 여기 악몽을 보다 보니 계속 잠만 자네. 알겠어. 알아. 아이고, 일어나가지고 치킨 좀 먹어봐. 이거 엄청 맛있어. 치킨 좀 먹어. 먹어라. 이게 뭐야? 건물? 아! 설마 전에 여기 살던 사람이 남기고 간 건가? 엄마가 말했던 그 사업가. 이 안에 보물이 뭐가 들었을까? 아, 궁금하다. 이번에도 쪽지가 있는데 이번엔 초크란들을 왜?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치킨 쿠폰이잖아. 아, 결국 보물이 치킨이었던 거야? 아, 근데 뭐 이렇게 글을 무섭고 약간 대단한 것처럼 엄청난 것처럼. 여기 있나? 이 안에 있나? 이 안에 있나? 없다 여기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100만원을 잡아야 진행자 진행국입니다. 잡아라. 단계별로 상금이 높아지는 5개의 문제를 맞추면 최종 상금 100만원을 드리는 100만원을 잡아라. 오늘 도전자는 서울에서 온 방울이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방울이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울이양.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됐나요? 152번 버스 타고 왔습니다. 농담까지 하는 아주 여유로운 모습이네요. 방울이야, 저희 프로그램 진행 방식은 알고 계신가요? 네! 500개의 문제를 풀어 10,000원의 상금을 받아갑니다. 정말 여유가 넘치네요. 여유 없는데. 상금 100만원을 받으시면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저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실 계획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리사욕이니까 눈에 띄게 라면 사리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정말 재밌는 도전자네요. 오늘은 상금 나갈 일 없겠구만. 네, 그러면 첫 번째 1,000원짜리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이 그림자는 어떤 동물의 그림자일까요? 저요! 혼자만 계시기 때문에 저요라고 안 내치셔도 됩니다. 방울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정답 말씀하시면 됩니다. 방디기 방디기 방방! 아, 예, 과연 정답은? 찬스 쓰겠습니다! 네, 찬스는 전화 찬스, 인터넷 찬스, 진행자 찬스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어떤 찬스 사용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 아직 청각입니다. 네, 진행자 찬스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 동물이 동화에서 거북이랑 달리기 경주를 했었죠? 거북이? 자라? 자라 말고. 자지 마라? 아니! 자, 자, 이 머리띠를 보세요. 이게 뭐죠? 안 어울리는 머리띠! 아니, 아니, 귀, 귀, 귀! 귀? 귀, 귀가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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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정답입니다, 정답! 방송 시간 한참 남았는데 큰일 날 뻔했네. 자, 이로써 상금 1,000원 획득하셨습니다. 예! 이제 다음 만원 문제에 도전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요. 다음 문제를 맞추면 상금이 10,000원이 되고 틀리면 지금 획득한 1,000원도 잃게 됩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안녕히 계세요. 아, 잠깐만요. 아, 아니, 지금 그 찬스도 두 개나 남았고 그 대부분 도전자들이 이제 1,000원 받고 돌아가시진 않거든요. 전 이걸로 됐는데요? 라면사리 1,000원인데? 아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방송 시간도 이게 좀 남아있고 상금이 10,000원이면 라면 사리도 10개잖아요. 그렇죠? 오, 그러네? 할래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인체를 이루는 많은 뼈 중 척추의 마지막 부분으로 꼬리뼈라고 불리는 이 뼈의 의학적 영어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코시스 COCCYX. 저, 정답입니다! 대단합니다, 방울이야! 어떻게 고기가 다 나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맞췄나요? 아, 제가 맨날 바빠져서 병원에 자주 가거든요.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알아요. 운이 좋아. 네, 정말 엄청나네요. 예. 자, 그럼 다음은 10만원 문제인데요. 도전하시겠습니까? 사리가 100개죠? 100개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기세로 다음 문제까지 맞추시길 바라면서 10만원 문제 나갑니다.
최근 마블 히어로들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캐릭터는 마블 코믹스 원작에서 너무 강력해서 스토리 작가 브라이언 마이클 밴디스에 의해 월드워 헐크 이후 능력이 의도적으로 너프당하기도 했습니다. 1963년 7월 스탠리와 디코 콤비에 의해 첫 등장한 이 히어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이 마블 히어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차! 네, 어떤 찬스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찬스 사용하겠습니다. 히어로즈니까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 되겠다. 여보세요, 닥터 마무리! 아, 닥터 마무리, 제가 물어볼 게 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히어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보세요, 닥터 마무리! 왜 말을 안 해요, 닥터 마무리!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아, 맞다. 닥터 마무리는 원래 말을 안 하지. 아, 닥터 마무리도 영화 속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말을 하면 참 좋을 텐데. 닥터 스트레인지, 정답입니다! 오늘의 임무를 완료한 닥터 방울이 흐뭇하구나. 닥터 방울. 오, 지금 벌써 10만원 획득하셨습니다. 예! 다음 50만원 문제에 도전하시나요? 예! 네, 힘차게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지금 나오는 이 곡은 1788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작곡된 곡입니다. 작곡가 특유의 아름답고 따뜻한 선율이 특징인 이 곡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남은 찬스는 인터넷 찬스입니다. 검색 시간 1분. 시작! 네! 아, 근데 이걸 뭐라고 쳐야 되지? 아, 뭐라고 검색해? 1788년 오스트리아 빈 클래식. 아, 뭐 아무것도 안 나오네? 에이, 모르겠다. 넌 사실 이 문제는 인터넷 찬스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의도적으로 탈락시키기 위해 내는 문제지. 왜냐면 음악을 검색할 수 없으니까. 찾았다! 에? 에? 정답!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6번 알레그로! 정답입니다! 정답! 방울이 형, 어떻게 정답을 맞추셨나요? 인터넷에 나오던데요? 피아노 클래식 노래 좀 하시는 분? 경쾌하게 진행되고요. CF송에도 사용된다던데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제16번 알레그로 아니신가요? 정말 대단해요. 당신의 지식에 감탄 너무 갑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절대 응급이신가 봐요. 웃음 웃음 땀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어찌 하셨는지? 하하하 땀.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찬스도 다 쓰셨고 이렇게 상금 50만원 획득하셨습니다. 어? 아직 한 문제 남았는데? 예? 이걸로 너의 50만원도 안녕이다. 네,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 6개월 만에 100만원 구독자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이것은 한약재의 종류로서 피를 보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큰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날것의 재료를 9번 찌고 9번 말려서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완성됩니다. 십전대보탕의 재료로도 쓰이는 이 약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일부러 제일 어려운 문제로 준비했지. 예. 다행이다. 자, 지금 방울이 형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정답을 맞추셔서 상금도 획득하시고 가족들끼리 외식도 하시고 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외식? 엄마 왜 아직 안 일어나?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유, 언니 이모 삼촌들이랑 외식했는데 술을 오랜만에 먹었더니 숙취가 너무 심하네. 방울아, 밖에 가서 숙취왕이라고 숙취 음료 있거든? 그거 엄마 식탁 위에 카드 있으니까 들고 가서 좀 사다 줘. 알겠어? 다녀왔습니다. 아니, 너 무슨 요 앞에 편의점 가서 금방 사오면 되는 걸 무슨 한 시간이 걸려. 아니, 무슨 편의점이야? 나 한약방 갔다 왔는데. 에잉? 한약방을 왜 가? 엄마 숙취왕 사오라며.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거 한약방에 판다던데? 뭐? 엄마 줘봐. 이게 뭐야? 아이고, 이건 피 안 들고 뼈 시릴 때 한약으로 다려 먹는 거잖아. 아니, 이거 숙취왕이야. 이거 숙취왕이랬어. 아이고, 이 답답아. 이거는 숙취왕이 아니라 숙취왕. 어? 너 뭐라고요? 정답! 숙취왕! 정답입니다.
주는 거야? 응, 엄마가 폰에 맞췄거든. 엄마 이번에 이사하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이걸로 한약방 가서 보약자리 드세요. 아이고 방울아,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 엄마, 나 근데 1,000원이야. 1,000원은 뭐하게? 라면 사리 추가해 먹게. 저기요. 죄송한데 핸드폰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근데요 그게 그러니까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 네 여기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살펴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뭐야? 내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래 알았어. 소식 와서 비타민 먹어. 뭐해? 손부터 씻어 얼른. 뭐해? 빨리 마시고 컵 줘 씻게. 엄마, 우리 동네 최고의 인기녀가 누군지 알아? 나는 안 읽었지. 바로 나! 맞춰사. 엄마, 내가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알고 싶지 않아. 엄마가 그렇게 궁금해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알려줄게. 아유, 듣고 싶지 않아. 아니, 글쎄, 아까 전에 내가 집에 오는 길에 엄청 잘생기고 키 큰 남자가 나한테 번호를 물어보는 거야. 어머, 그래서?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된다고 싫다고 싫다고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도 자꾸만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는 처음 본다면서 나한테 계속 번호 물어보는 거지. 싹싹 빌더라고. 어머어머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줬지. 예쁜 건 정말 피곤하다니까. 그치 엄마? 사이비네. 어? 그거 사이비 종교 수법이야. 멀끔한 애들 데려다가 너같이 순진한 애들 홀리는 거요. 우리 사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얘봐 완전히 홀렸네. 암튼 너 그 사람 연락 오면 연락 받지 말고 차단해. 알았어? 없는 사람을 몰라. 난리 났네 정말. 말도 안 돼. 내가 속았다니. 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 네. 여기.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 이상한 사람이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리가 없지. 왜냐면 그건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직접 겪어봐서 알잖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실 감이야? 줄게. 글쎄 내가 아니 아 내가 좋아서 준 게 아니고 아 내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하도 사정사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줬다니까. 아 뭐 그냥 엄청 잘생긴 건 아닌데 뭐 보통 이상 되는 것 같아. 아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어? 그래서 피가 난다고? 잠깐만. 야 우리 두 시간이나 통화했네? 어 야 자세한 얘기는 일단 만나서 하자. 응응 뭘 부러워. 아유 됐어. 부러워하는 인기 스타의 삶이란 진짜 피곤해. 그래도 결혼은 이른 것 같아. 그럼 이거를 방울아 밥 먹어. 네.
엄마, 내 저녁은 아보카도 샐러드로 부탁할게. 아보카도 샐러드는 무슨? 우리 집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저녁을 먹지 않겠어. 난 오늘부로 다이어트를 할 거거든. 얘가 왜 이래 갑자기? 너 혹시 그 낮에 만난 남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 정말 건강 생각해가지고 살 빼려고 그러지. 아유, 하긴 너 살을 빼긴 빼야 돼. 맨날 과자 먹고, 과자 다 먹으면 빵 먹고, 빵 다 먹으면 밥 두 그릇 또 먹고, 그리고선 아이스크림 먹고. 솔직히 식비가 너무 많이 나가. 남자의 둘 키우는 집보다 식비가 더 나가. 엄마 너무해. 맨날 나보고 돼지라 그러고 번호빠가 사람도 사이비 종교라고 그러고. 아니 근데 이상하면 왜 전화가 안 오는 거야? 세상에 내 편이라고 한 명도 없어. 여보세요? 아, 저 아까 낮에 만났던 사람인데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연락드렸죠? 아니에요.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요? 울고 있었어요? 아니요. 울지 마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울고 계셨어요? 아니, 저희 엄마가요. 자꾸 저보고 돼지라 그러고요. 그리고 막 번호 따간 사람은 사이비 종교라 그러고. 네? 저보고 사이비 종교라고 하셨다고요? 네. 저는 사이비 종교 아니에요. 저는 전능하신 돼지신을 믿는 식한교인데요. 그쪽에서 왠지 강한 돼지의 기운이 느껴져. 엄마, 나 갔죠? 배고프다. 맛있다, 엄마. 아유, 거봐. 사이비 맞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진짜 엄마 말 들을 거야. 오늘은 걱정하지 말고 먹어. 스트레스 받을 땐 먹어야 돼. 어우, 나쁜 놈들. 고마워, 엄마. 많이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 식비가 너무 많이 나가. 까비 이게 뭐야? 아니야 아니야 고기 아니야. 까비야 까비 어디가 까비야 까비야 여기 봐봐. 우와 이게 뭐야. 까비야 까비 기다려. 까비야 까비 어디가 까비야 까비 어디 봐. 옳지. 아니야 조금만 더 봐. 까비야 이게 뭐야. 까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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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까비야 오 이게 뭐야. 까비야 까비야 간식 간식 간식. 까비야 이거 봐. 간식 간식 간식. 까비야 간식 여기 있다. 간식 여기 있다. 지금 좋아 지금 좋아. 까비야 이거 봐. 옳지. 바나나 바나나 잘했어요. 아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까비. 잘했어요. 고마워. 없다 이제. 다 먹었다 이제. 없다. 웃지롱.